왜 베스트 3에 저걸 했냐면은 네. 사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아. 왜냐면 트랜스젠더라는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삶을 얻고 나서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난 널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못한다.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고 넌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결혼을 못해. 매일 이런 식의 얘기만 항상 듣고 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. 그리고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그 적지 않게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만났었는데 적지 않게요.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네.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지를 못했었거든요, 사실.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아, 이때가 내가 결혼할 때구나 라는 게 갑자기 딱 오는 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팍 오는 거죠.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고 아, 이게 나의 가정을 꾸릴 때구나. 제 전 남편이 남자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거나 그러는 것도 싫어해요. 남자랑 이렇게 그 스킨십 하는 자체도 싫어해요. 아, 그래요? 네, 되게 상남자예요. 근데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 하리슨 남편은 뭐 여자에서 남자 된 거냐 아니면 그 게이냐 뭐 그런 이야기에서 뭔가 성적으로 조금 남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, 생각 그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깎아내리고 비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거 듣고도 의연하게 항상 지켜줬던 게 너무 고맙고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도 애 못 낳는 걸 알고 허락을 해준 거고 남편도 당연히 그렇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애를 낳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야. 아, 알아. 아, 그래? 그래서 아, 정말 사랑했구나.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성전환술의 저희와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. 반대. 이제 자궁을 드러내잖아요. 그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려고도 했었어요.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려고도 했었어요. 아기 낳으려고? 네.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대? 이제 가능하대요. 근데 대신 장기를 이식하려면 그런 걸 이식을 하려면 그 면역 억제제를 최소 그 1년 정도를 맞아야 되고 이식한 후에도 그 계속 면역 억제제를 맞고 그리고 시험관 아기처럼 그걸 해야 되고 남편도 그걸 원했어? 남편이 원한 애기... 건 아니죠. 본인이 열망이지 열망. 처음부터 애를 안 낳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. 왜냐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그냥 제 개인의 욕심이었던 거예요.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요? 네. 연락을 따로는 안 할 것 같아요. 결혼했거든요. 아, 그때 결혼하실 때 이제 네. SNS로 축하 메시지도 네. 남기셨잖아요. 결혼식에 초청을 하던가요? 아우, 그건 아닌가? 그건 너무 할리우드다. 아, 할리우드에서도 그래? 못할 것 같아. 생일 때 생일 선물 보내고 명절 때 명절 선물 보내고 그런 정도는 해요. 아, 와, 그거 엄청나네. 그냥 이제는 친구가 됐구나, 그죠? 네, 그럼요. 네. 10년을 넘게 함께 있었는데 네.
그래, 그 정도는 맞아. 해야죠. 그래, 어쨌든 하리수로서 앞으로 또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어? 저는 연애하고 싶어? 글쎄,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적은 없어요. 아, 사랑꾼. 결혼 생활 10년, 그 전에 1년에서 11년을 같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한 11개월 후에 또 딴 사람 만나서 지금 한 2년 넘었거든요. 어, 지금도 사랑을 지금 하고 사겨? 계신 거예요? 하고 있지만 공개 연애는 앞으로는 안 하겠고요. 근데 아, 나 알았다. 아, 나 알았다. 그래서 안 늙는구나.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니까. 예, 그거 있어. 그쵸, 알았어, 나 있어.